그저 열심히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정답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고 싶은 일도 되고 싶은 것도 많았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나요? 당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바쁜 출근 시간. 영국 런던에서 일하고 있는 한 한국 여성을 만났습니다. 세계 매출 1위의 에너지 기업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유일한 한국 여성 김수영 씨입니다. 이제 30살이 된 그녀에게 매우 익숙해 보이는 자리. 쉼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달려 도착한 곳입니다. 지금 인턴까지 포함하면은 일한 지 4년 됐고요. 지금은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은 카테고리 매니저라고 해서 영국 내에 있는 천여 개 주유소의 그 윤활용품, 윤활유라든가 다른 차량용품 관련해서 마케팅, 판매, 공급까지 총괄 책임을 지고 있어요. 사실 그녀는 11년 전 도전 골든벨에 출연했던 여고생이었습니다. 당차고 발랄한 이 소녀가 바로 여고생 김수영입니다. 골든벨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명예의 전당 직전의 자리로 가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퀴즈 프로그램. 그러나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골든벨을 올린 주인공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백제왕이 외왕에게 하사한 이 철제 칼은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칠지로. 김수영은 제 9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전라도 여수에 살던 여고생이 머나먼 영국에 와서 일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영국 와서 한 100여 군데 썼었고요. 거의 다 떨어졌는데 최종적으로는 4군데에 합격했어요. 근데 거의 뭐 1년 넘게 계속해서 이력서 쓰고 정말 뭐 최소한 하루에 2개씩 갔다고 봐야죠. 꿈 하나만을 생각하고 달려왔지만 지금의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버지가 이제 막노동을 하시다 보니까 세상이 원망스럽고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많이 방황했어요. 뭐 술 담배는 기본이고 막 싸움에 휘말려서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칼도 맞고 나 가출도 많이 했죠. 경찰서도 많이 끌려가고 누구도 나에게 괜찮은 미래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왔지만 이미 학교에서 저를 뭐 자퇴 처리를 시켜놨고 그래서 1년 후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중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제가 빨리 이제 취업을 해서 빨리 입을 하나라도 덜어야 우리 가족이 산다. 꿈 많던 여고생은 차근차근 자신의 목표를 이뤄나갔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회사에도 들어갔죠. 그러나 25이 되던 그해 암이라는 커다란 시련이 닥쳤습니다. 수술로 완치는 됐지만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갑자기 이렇게 한 번 사람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은
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방황을 하다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그때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써내려갔습니다. 써내려간 그 꿈이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정말 이루고 싶은 모든 꿈들을 다 적기 시작했어요. 적어보니까 73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순위와 어떤 중요도로 정리를 해보니까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아, 내가 인생의 3분의 1을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앞으로 다음 3분의 1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고 마지막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곳에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기 시작한 그녀. 그녀의 꿈은 지금 어디만큼 와 있는 걸까요? 런던 생활 5년째인 김수영 씨. 여전히 꿈 많은 소녀 같은 그녀의 방을 구경했습니다. 지도가 있네요. 네. 이거는 저만의 지도예요. 여기 있는 하트 무늬들이 제가 가본 곳들이에요. 언제 이렇게 많은 곳들을 다녔을까요? 하고 싶은 일도 가보고 싶은 곳도 많은 수영 씨답습니다. 그녀가 꾼 73가지의 꿈, 이미 32가지의 꿈을 이루었다고 하네요. 최근엔 어떤 꿈을 이루었을까요? 가장 최근에 한 것은 부모님 집 사들인 거. 그래서 특히 그것도 부모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자식 넷을 키우시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는데, 나이 환갑이 되시도록 자기 집 한 채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목표였거든요. 아무도 꿈을 믿어주지 않는 순간에도 그녀만큼은 자신의 꿈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깜짓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부를 할 때 자꾸 막 말하면서 막 쓰고 눈으로 보면서 하면 이게 외워지잖아요. 내 것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꿈도 자꾸 쓰면은 이게 정말 내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흔적이 쌓이고 그것이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할지언정 이것은 일종의 그 꿈의 계약서를 사인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참 열심히 살아온 수영 씨. 그녀는 오늘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 특별한 만남을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만난 김수영 씨는 서울의 한 강연의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멋진 계획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그녀가 누군가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 꿈이 없었을 때는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왜 내 환경은 이렇게 다들 불우하고 왜 이렇게 다들 부정적이고, 근데 정작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내 자신도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꿈이 생기고 나니까 사실 그 환경은 그대로예요. 모든 것이 달라진 건 없는데 내가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이뤘을 때의 내 모습을 상상하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 한때 누구나 간직했던 소중한 기억. 사람들에게 그 기억 속의 꿈을 물어봤습니다. 제 꿈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꿈이 없이 살았네. 우리나라 최고의 효자요. 영상자예요? 최고의 여배우가 될 거예요. 저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잊고 지냈던, 잡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많은 꿈들. 지금은